요즘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잠 잘 못 자겠어. 아니 갑자기 땅에서 두 발이 쑥 삐져나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빵 묻으려고 하면 이게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. 아무리 오랑 깨지만 남의 집 뒷마당에다 묻어놨어. 난 천벌받을 거야. 그치? 다음 생엔 보나마나 징그러운 벌레로 태어나거나 두더지로 태어나서 평생 땅만 파다가 여우한테 잡혀먹겠지. 사람 뭘로 보는 거야? 그게 아니라 아, 내 약점 알고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해도 좋다. 뭐 그렇게 생각한 거야? 그러면 그렇지. 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네 어머니하고 다를 리가 없지.